この動画は高知県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여러분들은 일본 하면은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아마도 한국인에게 제일 유명한 건 이 세 도시가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한 시코쿠의 고치현입니다. 도착해서 처음 간 곳은 나고야 침하교라는 곳인데 비가 오면은 이 다리가 니오도 강의 침수가 된다고 해요.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카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려다가 나고야 치마교에서 자동차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폭포 니코부치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수질이 가장 좋은 강으로 10년 동안 7번이나 뽑힌 니오도강 줄기에 있는 니코부치. 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에요. 물이 너무 투명해서 보고 있으니까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체크인 시간이 가까워져서 호텔로 돌아가는 와중에 발견한 야카타부네. 니오도강의 하류에 위치한 야카타부네. 조용하고 깨끗한 일본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어요. 첫째 날엔 수오다야마라는 온천 여관에서 머물렀습니다. 와의 느낌을 그대로 담은 객실도 물론 좋았지만 제가 이곳을 고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노천 온천 때문입니다. 회사 업무에다가 개인적인 업무까지 겹쳐서 심신이 정말 지칠 대로 지쳤었는데 이렇게 노천 온천에서 밖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뭔가 현실이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별채가 있어서 다른 손님과는 만나지 않는 점도 되게 좋았어요. 이제 저녁도 먹고 구경도 할 겸 조금 멀긴 하지만 고치 시내로 가고 있어요. 여기는 묘진마루라는 이자카야인데 고치의 명물인 카츠오타다키로 유명한 곳이에요. 이 가게의 특별한 점은 직접 타다키를 굽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구운 후에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잘라주시는데
쥐뿔에 고온 해불로 단숨에 구워서 그런지 비린내도 전혀 없었고 쥐뿔 향의 풍미가 더해져서 이게 생선인지 고기인지 모를 정도로 쫄깃하고 맛있었어요. 둘째 날은 전날보다 많이 흐렸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너무 일본스러운 곳을 발견해서 산책 겸 가볍게 둘러봤는데 너무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되게 한산했어요. 무식 신데렐라. 날씨가 흐렸는데도 물 색깔은 진짜 새파랗고 투명했어요. 계곡에 온 거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라서 어릴 때 생각도 나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익숙한 곳까지 1.6km에 달하는 산책로가 있다고 하는데 하필 이날 바람이 너무 심하고 날씨가 흐려서 안까지 들어가기는 힘들었어요. 33호 국도변에 있는 차농가 아스나로입니다. 아스나로는 현지에서 직접 재배한 차로 만든 요리와 디저트를 파는 곳인데 가게 안에 이렇게 큰 창이 나 있어서 니오도강이 정면으로 보였어요. 저는 아스나로 오젠을 주문했고 일행들은 사와다리차 우동 정식과 타마고 호또산두를 주문했습니다. 아스나로 오젠은 사와타리차와 산나물, 곤약, 카라아게가 포함된 담백한 정식인데 맛은 물론이고 신선한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음식도 맛있었지만 날씨 좋은 날에는 이렇게 테라스에서 니오도강을 보면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好きな人はもう、あ、かな。年配の方がこれはすごく好きなんです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고치 시내에 이사카야들이 모여있는 이사카야 도리. 고치 사람들은 애주가가 많고 술이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과도 금방 친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건 한국 사람들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는 빌라 산토리니라는 호텔로 그리스의 산토리니를 연상시키는 리조트예요. 다행히도 마지막 날엔 날씨가 너무 맑았어요.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에 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시큐린지 절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코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무슨 절이 되게 유명한 시큐린지라는 곳에 가고 있어요. 되게 산길인데 풍경이
하필 저희가 도착하는 순간 화재 경보기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계속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6번은 뽑은 것 같지만 신년 운세도 볼 겸 한 번 더 뽑아보기로 했어요. 고치아는 일본의 숨겨놓은 보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사실 외국인에게 그렇게 잘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자연 속에서 힐링하기에는 최고의 장소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곳이었어요.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고치현에 한번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치현의 대교대 오프리시마시다.